1월 20일 최고 신기록 달성. 603차 비행. 국산 엔진 추진력 F-35 성능 넘었다. 특이한 행동에 중국 일본 긴장. 프랑스 영국 난리 났다. 새로운 경쟁자. 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대공 미사일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한 KF-21은 하반기 공중급유 시험 등 남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동체와 날개 등의 무기를 장착하는 이른바 하드포인트는 모두 10곳. 장기적으로 출격 임무에 따라 공대공 미사일뿐 아니라 공대지 폭탄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한다는 구상입니다. 저고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모든 비행 영역에서 무장 안전과 성능 검증을 이어가며 작전 반경 극대화를 위한 공중급유 시험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마지막 단좌 1인승 시제기인 5호기가 16일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작년 7월 19일 시제 1호 기의 첫 비행 성공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속 이동규 수석연구원이 조종한 KF-21 시제 5호기가 이날 오후 2시 19분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해 45분 동안 남해 상공 등을 비행한 뒤 오후 3시 4분 착륙했다. 이로써 그간 제작한 KF-21 위 단좌 시제기 4대가 모두 비행에 성공했다. 총 6대를 제작하는 KF-21 시제기 가운데 1, 2, 3, 5호기는 단좌, 4, 6호기는 복좌, 2인승, 다, 6호기는 내달 최초 비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첫 시험 비행을 마친 시제 5호기는 KF-21 개발 기간 중 능동전자주사 시기 상대열 레이더 등 항공전자 성능 검증 시험을 주로 수행할 예정이다. 시제 5호기의 동체와 꼬리 날개 부분은 시제 1에서 4호기와 달리 위장 색상으로 칠해졌다. 방사청은 앞으로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한층 더 본격적으로 항공기의 비행 가능 영역 확장과 성능 검증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 이유로 전망했다. KF-21은 올 하반기엔 첫 공중급유 시험도 예정하고 있다. KF-21, 인도네시아명 IFX, 은 KAI 주관으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4.5세대급 전투기로서 2016년 사업이 시작됐다.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 지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다. KF-21은 작년 7월 시제 1호기에 이어 11월 2호기, 그리고 올해 1월 3호기, 2월 4호기가 각각 첫 비행 시험에 성공했다. 이들 KF-21 시제기는 그동안 약 200회의 비행 시험을 통해 항공기 속도, 전투 행동 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개 시험 항목을 검증했다. 특히 올 1월 KF-21 시제기가 처음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고, 3월엔 AESA 레이더 탑재 시험과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및 공중기총발사 시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 내구성, 소음 진동, 구조 건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지상 시험도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한다. 한가운데 방사청은 KF-21 이전날 잠정 전투용 적합을 획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당초 올 11월로 계획했던 것보다 6개월 앞당긴 것이다. 방사청은 앞으로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사전 준비를 거쳐 올 8월까지 KF-21 위 양산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12월엔 양산 계획을 승인받는다는 방침이다. 2. 북구형 탄환 주고 러 첨단 무기 받는다. 군사동맹 부활하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동반경제포럼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톡의 전용 열차편으로 11일 도착할 예정이며 포럼 기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과거 소련과 북한은 조소상호우호조약으로 맺어진 명백한 동맹관계였지만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을 하되 군사동맹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하루에 수만 발까지 포탄을 발사하는 소모전으로 전환되자 러시아의 무기 생산 능력은 전쟁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미 개전 후 2에서 3개월 내에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재고가 다 끝났다.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샤헤드-136 자폭 드론을 수입하여 운용하다가 이제는 면허 생산까지 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구형 탄약이다. 포가 있어도 포탄이 없어 못 쏘는 상황이 되자 러시아는 구형탄환을 대량으로 보유한 국가를 찾아야만 했다. 북한은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무기들을 열심히 카피했고 전쟁 준비를 위해 대량 비축해둔 유일한 나라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제 탄약을 구매하여 용병인 바그너 그룹에게 전달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전쟁 지휘로 바쁜 틈을 쪼개 2박 3일 일정을 할애하며 북한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다. 김정은과 함께 무기전시회장을 찾아 무기와 군수물자를 쇼핑한 것이 방문의 진정한 목적이다. 러시아가 필요한 것은 탄약에 그치지 않는다. 대형의 탄도미사일에서 휴대용 견착식 대전차 미사일까지 모두 러시아군이 도입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 북한은 KN-23과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에서 풀업 기동을 구현하면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훌륭히 카피해냈다. 또한 직경 600mm짜리 초대형 방사포인 KN-25도 작년 말부터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 중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북한산 첨단 무기 체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러 군사협력 공식화로 얻어낼 것이 너무도 많다. 우선 북한은 자신들이 만들 수 없었던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일 수 있다. 이란의 경우처럼 무기 판매의 대가로 러시아의 최신의 전투기 Su-35를 도입할 수도 있다. 군사용으로 성능이 부족한 데다가 발사 실패를 거듭하는 만리경 -1호 대신 러시아제 정찰위성을 도입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주 로켓의 실어 발사까지 패키지로도 가능하다. 신무기 판매뿐만 아니라 기존 무기의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공군력은 가장 최신형 전투기가 1980년대 말에 도입된 E-19이다. 50대 넘게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지만 수리 부속이 없어 부품을 돌려막기하면서 운용해왔다. 러시아가 핵심 부품만 수출해주어도 북한 공군력은 현저히 향상된다. 러시아판 GPS인 글로나스 우주항법 체계 가운데 군용 체계를 북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은 더욱 정밀한 타격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러시아의 핵무기 기술과 핵전력 운용 경험을 북한이 전수받는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김정은이 수차례 핵무력 완성을 공언했지만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정상각도 발사가 검증되지 않아 미국 본토에 닿는 것이 벅차고 다탄두 기술이 없어 미 본토에 다가가도 요격될 것이다.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여전히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없다. 이렇게 북한이 완성하지 못한 핵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쥐고 있는 것이 러시아다. 러시아는 여전히 4,489발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 중인 핵강국이다. 여태까지 러시아가 핵기술을 외국에 전수해준 바는 없지만 급변하는 지정학 경쟁 시대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북러 간의 협력은 무기 거래를 넘어 이제 연합군사훈련회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쇼이구 장관은 지난 방북 당시 김정은에게 중러의 연합훈련에 북한도 참여하도록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일 삼각협력에 대응하여 북한을 불러들이려는 포석이다. 우선 가능한 방안은 중러 간의 해상연합훈련에 북한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중러 양국은 지난 7월 북방합동 -2023 훈련을 실시하면서 전략적 조율을 한 바 있다. 어뢰정이 주축이었던 기존의 북한 해군이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압록급 두만급의 신형 초계함을 4척을 도입하면서 1000T급 이상의 수상함 전력을 증강했기에 이제는 가능하다. 공군 훈련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북한 도발 시 한반도로 오는 미군의 비원 폭격기를 우리 공군 F-15K 나 KF-16이 호위하듯이 동해상공을 지나가는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를 북한 전투기가 호위하는 장면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북중 러 3국 연합훈련의 문제는 중국이 이에 동의하느냐이다. 지난 북한 열병식에 중국은 서열 10위 권내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내지 않고 리웅충을 보냈다. 전쟁 중인 쇼이구 장관을 보낸 러시아에 비해 성의가 없는 조치였고 북한도 이에 불만이었는지 쇼이구 방북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중국 소식은 상대적으로 줄였다. 실제 중 러의 전력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연합훈련을 받아들일지 중국의 판단이 주목된다. 북러 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의 안보를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제 첨단 무기로 무장하거나 기존 무기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력을 실질적으로 증강시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KN-23, 24, 25 등의 차세대 주력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어 실전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우리에 대한 핵과 미사일 공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증가된다. 무기 거래의 대가로 받을 대금이나 원유가 그대로 북한 핵 개발에 기반이 되는 것도 큰 문제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북러 군사협력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군사 위협이다. 정부는 강력한 외교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 북러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은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레드라인이며 이를 위반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지원하고 푸틴의 전쟁 범죄 처벌을 지지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북중 러 삼각협력 구도의 형성을 막는 노력도 필요하다. 애초에 3국의 이해관계는 복잡하며 특히나 약한 고리인 중국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갖게 될 수백 발의 핵폭탄은 중국의 안보 위협이며 오히려 핵 없는 북한이야말로 중국이 원하는 안보적 완충지대로서 지속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중러 양국에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핵심 국가들로서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 중러를 아우르는 적극적 외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